저번화에서 새손조아인 줄 모른 채 임금의 용안에 소금을 뿌렸던 대담한 생각시 덕임. 그런 덕임은 일전에 새손조아가 하명한 반송문을 들고 새손인 산이에게 가져가게 되는데, 소인 성가 덕임, 세손저하께서 일전에 하명하신 반성문을 써왔나이다. 저하께서 반성문을 가져오라 명하신다. 세손저하의 자비로움을 누가 읽으라 하였느냐? 이 필체는 말도 안 돼. 어찌 생각시 따위가. 뭐야, 너였어? 첫 줄이 틀렸다. 다음 줄도 불경하다. 성공합니다, 저. 저하께서 틀린 곳을 고쳐 다시 써오라 명하신다. 반성문을 다시 써오라는 말을 들은 덕임은 풀이 죽은 채 석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곳엔 아직 겸사소로 신분이 감춰진 산이가 덕임의 눈에 후광을 비추며 탁상에 앉아있었다. 나으리께서 늘 드시는 우물가의 물입니다. 난 일각도 허투루 쓸 수 없는 몸이다. 할 말 있으면 빨리 말해. 뭐가 틀린 건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한편 좌익이와 서상궁은 곱불 귀신에 대해 말하게 되는데, 서상궁님, 왜 모르겠다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군. 소인의 크나큰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 새손저하의 자비로움을. 잠깐, 새손저하가 언제 널 용서했느냐? 예?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할 테니 잘 들으십시오. 예? 반성문을 쓰라는 건 그 내용을 보고 용서를 할지 말지 정한다는 것이다. 네가 그날 왜 연못가로 굴러떨어졌는지, 무슨 일이 있어 지엄한 걸 안을 그린 망둥이처럼 뛰어다녔는지 전후 사정을 상세히 적어야지. 좋아 보이는 건 아무거나 다 갖다 붙였겠지. 고맙습니다. 어찌 고쳐야 할지 좀 알겠습니다. 반성문 때문에 동궁에 드나드는 생각시 말입니다. 서상궁님의 제자라 하셨지요. 다음엔 제 반성문 통을 받을 수 있겠네요. 예. 그 생각시만 나타나면은 새손조아의 곧불이 갑자기 심해지십니다. 산이의 말에 통을 받을 수 있다는 용기와 함께 덕임은 밤새 반성문을 작성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마도 시간을 거슬러 이 둘의 운명을 암시하는 것만 같았다. 너 또한 내가 슬픔을 잊을 수 없음을 슬퍼할 것이다.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그런 너를 내가 연모하였다. 사랑한다. 너에게 내릴 비누를 정했다. 마땅할 의. 왜 하필 이 글자입니까? 100번. 저 앞께서 들린 글자를 100번씩 다시 써오라 명하신다. 단이의 소소한 복수는 성공을 이룬 것 같고 내 두고 보내지 않았느냐. 반면 덕임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감봉이 훨 낫습니다. 차라리 회초리를 맞겠다고요. 반성문이라면 정말 치가 떨립니다. 반성문이 뭐가 나빠? 이렇게 아랫사람을 괴롭히는 분이 성군이 되시겠습니까? 세손조화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잠이 확 달아나는 게. 지금 감히 세손조화를 욕하는 것이냐? 이거나 받으십시오. 인후통이 심해져 말도 막 얻어도 하시면서 정신을 못 차리시지요? 아, 그럴 수가. 혹시 곱불 귀신이라고 들어는 보셨습니까? 그런 귀신이 있습니까? 이걸 고맙다고 했는데? 소인이 어찌 잘못을 뉘우치지 않겠나이까. 저하의 은혜 그저 만극할 따름이옵니다. 어쭈 요것 봐라. 아무래도 그 생각씨한테 곱불 귀신이 붙었는데 그 귀신이 세손조학께 옮겨간 모양입니다. 새로운 반성문을 써오느라 주제는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 번지르르한 글을 써서 올린 죄 실성으로. 18세기 조선의 한 왕은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유일하게 연마한 여인이 너다. 하지만 그 여인은 두 번이나 왕의 승은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궁녀로 살아왔던 자신이 사라질까봐 두려웠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